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즐거운 금요일 여러분은 3프로TV의 야심작 27번째 야심작 백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퇴근길 라이브 마치고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쭉 나가셨어요? 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사실은 월화수목 이렇게 저녁 안 먹었으면 네, 오늘은 뭐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냥 식사하실 분들 하시고요. 예, 네, 저희는 뭐 한 500명만 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맞아요.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고. 그러나 저희는 그 나가시는 분들 약 올라서 오늘 정말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오늘 못 드신 분 약 오르다고. Yeah. 밥을 먹을 것인가, 백브리핑을 드릴 것인가. 아, 네. 오늘 우리 어떤 거 하죠? 예, 오늘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긴 한데 지금 영국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근데 많이 심각하죠. 많이 심각하죠. 근데 영국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방역 이런 거 안 하고 자유를 찾겠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선언한다고 지금까지 기껏 싸우다가 왜 그래서 지금 이게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 선언이냐 아니면 네. 중도 항복이냐 네. 모호하게 됐어요. 네. 그죠. 본인들은 이제는 이게 독감이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한테도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예. 거기까지만 우리 너무 자세하게 너무 얘기하면 자세, 예. 일단 나가실 분 나가시고 식사를 가시고 남은 분들한테만 재밌게 얘기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예고편해드리고 또 하나는 예. 이것도 유럽 얘기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CBDC라고 하는 네. CBDC가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게 영국 ECB도 이걸 만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네. CBDC와 관련된 한번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유럽 중앙은행도 CBDC를 하려고 한다. 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유로화가 디지털 버전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버전. 왜 하려고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하면 뭐가 나쁜지 네. 하게 되면 경제의 다른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야, 거기까지. CBDC 요거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진짜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솔직히 네. 어디 가서 CBDC 가지고 아는 척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사실 그때 이야 너 대단하다 정말 재밌다 이럴 만한 모임이 사실 잘 없지 않나요? 너희들 CBDC 궁금하지 않았니? 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네. 이 대학교 다닐 때 이공계 공부했잖아요. 네. 소개팅 미팅 이런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기술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내 친구들은 내 같은 과 친구들은 미팅 나가서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엊그제 배운 전공 막 그 양자역학 얘기하고 유체역학 설명해주고 당연히 애프터는 없죠. 왜 그랬어요? 하여튼 CBDC 어디 가서 안 척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네. 그런 얘기 해드릴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영국 얘기부터 들어보죠. 아 그리고 이어지는 백브리핑 일당백 백브리핑은 카카오페이 아니죠. 그거 말고 아 우리가 맞다. 이건 우리 제가 할 거 카카오페이 상장 반려된 건 오늘 나온 뉴스길래 요거는 네. 좀 간단하게 저희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예. 오늘 일당백 인터뷰는 사전 청약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의 메인 인터뷰는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문제에 대해서 예. 기본부터 전략까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려고 공부하셨던 분은 뭐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실 텐데 네. 아 이게 뭐야 혹시나 안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잘 몰랐던 분들은 오늘은 조금 기초부터 네, 해드릴 네. 거니까 네. 들으시면 할지 말지 오늘 딱 결정하고 안 할 거면 신경 이제 앞으로 계속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얘기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네. 그리고 질문 보내주시면 질문도 저희가 대신 해드리도록 시간과 노력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세 가지나 준비해 오셨네요. 안 기자께서 네, 일단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 그러게요. 억울합니다. 영국이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야, 이거 진짜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7월 19일 날이 예정일이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프리덤 데이. 아, 이날부터 이날부터 우리 하겠다. 전쟁 안 한다. 우리 자유의 날이다. 그래서 이 존스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네.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차트로 잘 설명된 게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올라왔네요. 이 글씨가 조금 작은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영국에서 무슨 일이 7월 19일부터 벌어지는지 벌어지냐면 예. 7월 19일 이후부터는 실내에서도 대중교통 타면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없어진다. 아, 마스크 이제 어디서도 안 써도 어디서도 안 써도 된다. 예. QR 코드 이런 거 이제 찍지 마라. 지금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써라가 의무인데. 지금은 그렇죠. 네. 예.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QR 코드도 이제 안 찍어도 찍지 마라. 된다. 네. 재택근무 공고하지 마라. 다 나오게 해라. 예전으로 돌아간다네요. 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트클럽 갈 수 있다. 아, 다 연다. 어, 다 연다. 결혼식, 장례식 인원 제한 없다. 다 한다. 괜찮은 거야? 뭐 이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은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또 예. 2차까지 백신 접종한 사람은 실제로 확진자하고 접촉해도 네. 자가격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게 보면 완전히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선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야말로 존스 총리는 프리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외국 여행은? 외국 여행도 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 여행도 되겠죠. 근데 외국에선 또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 여행은 예.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는 자가 격리했는데 그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에서는 그냥 들어와도 와서 그냥 막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분다는 이게 뭐 다 끝나서도 아니고 막 요즘 변이 바이러스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논란인데 지금 원래 영국이 굉장히 백신 선진국이었잖아요. 백신 네. 열심히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7천 명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확진자 수가 하루 확진자 수가 네 근데 네. 지금 다시 한 달 만에 지금 6만 명 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달에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일 때가 최고치였어요. 근데 지금 4만 명까지 올라왔고 지금 영국 방역 당국은 여름 되면 한 10만 명까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프리덤 데이 강행 적군이 저기서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자, 집에 가라. 성문을 열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는 뭐 있어요. 그 영국 정부 측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백신을 맞아도 왜 요즘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크게 안 아프더라. 그러니까 중증으로 갈 확률도 적고 사망률도 작고 그렇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감염돼도 거예요. 괜찮더라. 감염돼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애리조나 대에서 이제 조사한 최근 자료가 있는데 예. 보면 mRNA 백신을 맞은 경우에 이게 그래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확진이 되더라도 실제로 백신 미접종자들은 보통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한 16일 정도 2주일 동안 거의 죽었다 살아나 하는데 예. 접종을 맞은 사람이 증상 나타나는 건 한 10일, 10.3일 훨씬 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남짓. 짧더라. 예. 짧더라. 또 입원 치료 기간도 접종 안 한 사람은 평균 한 3.8일인데 접종한 사람은 걸리더라도 예. 1.5일이더라. 뭐 발열도 실제로 백신 접촉자가 한 절반 이상으로 훨씬 낫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영국은 지금 성인의 한 87% 대부분이 많이 맞았고 백신을 네. 두 번 맞은 사람도 뭐 66% 굉장히 많으니까 예. 이제 뭐 코로나는 별로 안 위험한 질병 아니냐. 그 유명한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이 돼서 돼서 골을 먹기는 하지만 네. 지지는 않는다 경기에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 여론도 지금 여론조사 영국 내에서 한 거 보면 절반 예. 이상이 반대다. 이거 끔찍한 실험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있고 취약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다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면 그 치료제도 없는데 늑대 우리의 먹이 던져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돈 나쁜 사람은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TO에서도
굉장히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야. 영국 의학 협회 내에서도 이게 무슨 두려움의 날이 되지 이게 무슨 자유의 날이냐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자, 굉장히 강행할 분위기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고 천은미 교수님 저희 저 지난주에 한번 오셨던 예, 예. 저희 네. 전문가 정말 반응도 천은미 이대 목동 교수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도 그 연구 결과 봤다 실제로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걸리더라도 좀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 봤는데. 그 발표의 맹점이 뭐냐 맹점이 뭐냐면 실제로 확률 자체는 좀 줄어드는 게 신뢰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확률은 떨어져도 실제로 입원자 사망자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앓고 사망하고 하는 정도로 승률이 낮아지긴 하는데 네, 네. 갑자기 2만 명이 감염되면 그렇죠. 그중에서도 그렇죠. 200명이 그럼 죽는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아니냐 그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특히 그 청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백신도 흡연자라든가 예.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렇게 평소 질병이 있는 분들 혹은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네. 약간 취약한 계층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있는데 그럼 감염되면 많이 아프거나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국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전문가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독감처럼 되려면 네.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강력한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죽지는 않는다 아, 웬만하면 그렇죠. 예방 백신 맞고 걸리면 타미플루 먹으면 웬만하면 낫는데 지금 코로나는 치료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좀 영국은 그 mRNA 백신을 많이 맞았나 봐요? 아니요 얘는 여기는 또 여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본고장이잖아요 본고장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네. 근데 영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나오진 않던데 용감한데요 영국? 물론 이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제 같은 네. 사람이니까 네. 네. 영국인이 위험하건 한국인이 위험하건 똑같이 안타까운 것인데 네. 그래도 나라별로 보면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미리 해주는 셈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주일 동안 마스크 해제하는 걸 했다가 다시 지금 원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다시 다 마스크 써야 꽁꽁. 되고 예, 예. 한국처럼 네. 네. 위험하다. 델타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그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반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백신이 많이 맞은 나라임에도 똑같이 불구하고. 많이 맞았고 네. 상황도 똑같고 네.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도 같은데 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있고.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앞으로 코로나 방역 계속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사회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천동설 아니면 지동설인 건데 둘이 네. 이제 막 생명을 가운데 놓고 싸우는 거네요. 네. 네. 조금 정치적 영국 내에서 외신들을 조금 보니까 조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거 아니냐. 그렇게 다만 이제 영국도 자영업자들 생각했겠죠. 네.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 있던데요. 어찌 보면 영국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이스라엘의 선택은 과잉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둘다 국민들을 안전한 거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조사한 상황이고 역시 또 판단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영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영국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던데 제가 총 교수님이랑 통화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적용시키기는 어렵겠죠. 영국은 백신이라도 많이 다 맞았지. 백신이라도 많이 맞았으니까. 우리는 뭐 백신도 아직 못 맞고 못 구하고 있으니 아직은 뭐 언감생심. 네. 우리는 일단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카드가 없긴 한데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아 이것도 유럽 얘기 그 조금 설명드렸던 대로 CBDC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CBDC를 우리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네. 이제 뭐 오늘 신문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쓴 매체들도 많이 있던데. CBDC는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센트럴 뱅크? 그렇죠. 앞에 CB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어우. 이봐요. 미국 특파원 안 갔다 왔어도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도 네. 이 정도 영어 하잖아요. 훌륭합니다. 네. 그거 여기서 앞에 그냥 기존에 있던 무슨 코인들하고 달리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했다는 게 다른 점인데 그게 약간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도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 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것도 돈이다. 이것도 똑같이 돈이다. 이거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똑같이 돈. 만 원짜리 디지털 커런시는 만 원이고. 네. 예전에 왜 이제 테슬라 지금은 뭐 철회했습니다만 비트코인으로도 테슬라 차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 별로 거의 산 사람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변동이 심한데 그걸로 어떻게 테슬라 차를 사겠어요. 근데 어쨌든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만든 이 CBDC는 딱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화폐처럼 지폐처럼 할 수 있다. 지폐는 한국은행권 CBDC는 한국은행 포인트.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ECB뿐 아니라 최근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CBDC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 나라가 2019년에는 42%, 절반 좀 안 되는데 지금 예. 벌써 올해 들어서 74%예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CBDC를 일단 해보자. 연구라도 검토라도 해보자 하고 지금 다들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실험적으로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임상 시험 시작한다고 하고. 네. 오늘의 뉴스는 유럽도 그럼 도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입할 예정이니까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죠. 연구를 시작한다. 유럽 중앙은행이. 네. 그래서 실제로 언제부터 도입할지는 아직 좀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이거는 하는 방향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근데 이 CBDC가 도입이 되면 이런 거죠. 너 지갑 갖고 와봐. 해도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밖에 없고 네. 지폐와 동전이 사라지는. 그렇죠. CBDC만 쓴다면. 네. 그러면 내 돈이 어디 얼마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면 휴대폰. 그렇죠. 안에만 있는 거고. 안에 그 지갑 안에 있는 거죠. 지갑 안에. 쓸 때는 띡 대고 쓰고. 네. 송금할 때도 뭐 르르르르 하면 그 지갑을 띵 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요즘도 아니 나도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런 분들 이미 있죠. 현금도 하나도 안 쓰는데 그걸. 다른 점이 뭐냐 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우리나라는 꽤 많은 부분이 그렇죠. CBDC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 그걸 발표하면서 무슨 설명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도 중앙은행 통화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앞으로 모바일 뭐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에 적합한 통화도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그 뒷단에 있는 얘기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네. 이렇습니다. 제가 만 원을 2%한테 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는 순간 그거는 바로 2%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야, 취소 다시 줘. 그래 안 줘. 그렇게 어딨어. 받았는데. 저의 좌우명이 낙장불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는 순간 채권 채무가 종결됐다고 얘기해요. 다시 뭐 끝. 되는 거죠. 그죠? 예. 저기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현재 디지털 거래, 디지털로 뭐는 거래가 많이 되지만 현재 디지털 거래는 사실은 채권 채무 관계로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결제가 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어떤 뭐 물건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A은행한테 저기 물건 판 B 사장님 은행에 보내주세요 하고 그런 거지. 체크카드라는 게 내 통장에서 뽑아서 네. 저 사장님 계좌로 가는 거니까 예. 통장에 그럼 송금 전송 딱 누르잖아요. 그럼 예. 내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내 할 일은 끝. 은행이 알아서 보내주겠지 하는데 그 순간 사실은 숫자는 찍히지만 내 통장에서 만 원 없어지던데 없어지죠. 예. 근데 물론 거기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예. 근데 실제로 현금이 가는 게 아니고 숫자들만 가는 거예요. 갔다 쳐 왔다 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표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이 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거래와 이게 지금의 거래 방식이에요. 예. 그럼 왼쪽 밑에 있는 사람이 A 은행에 저 B 은행으로 돈 좀 보내줘 하면 실제로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숫자만 가고 그 중간에 있는 금융 결제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쪽에서는 얼마, 이쪽에서는 얼마, 그걸 다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면 그날 밤에 모여서 자, 우리가 줄 돈이 200원, 받을 돈이 100원, 그럼 자, 100원만 주면 되지? 이렇게 정산을 하는.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채권 채무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은 체크카드를 긁거나 송금을 하거나 하면서 네.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고 있는데 네. 이거는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 주고받은 기관들끼리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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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만 해놓고 네.
밤에 모여서 그들끼리 모여서 야 네가 받은 오케이 다 갖고 와봐. 그렇게, 내 오케이는 이만큼이야. 아, 그런 거예요. 오케이끼리 맞춰봐. 네,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너한테 한 200만 원만 보내면 퉁이네. 오늘 끝? 끝. 시마이. 이거. 그런 거예요. 이걸 하는 거다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은행들끼리 김대리, 이대리가 밤에 모여서 만나서. 실제로 너희 얼마 가져갔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산상으로 가능한데 예. 그렇게 결정을 대면 그 최종 결제한 거를 한국은행이 가져가서 도장 꽝. 해주는 거다. 너희 결제가 제대로 됐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요. 이렇게 쉽게 설명되는 걸 저렇게 복잡한 그림으로 갖고 온 거야. 보통 그림은 어려운 개념을 딱 그림만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갖고 오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뭐 마땅한 그림을 내가 그릴 수도 없고 제일 비슷한 걸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이 백브리핑을요. 네. 안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만듭니다. 뭔가 중간중간에 사실 저희가 그림을 좀 보여드려 네. 드리고 싶잖아요. 네. 뭐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강아지 그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난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괜찮은 것들 이렇게 갖고 오다 보면 복잡하고 그거 그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할 줄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저희하고 좀 같이 일하는 분 계시면 좋아요. 저희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 기자 출신 우대합니다. 신입 기자, 경력 기자. 힘들어 좀 힘들어 죽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하는 이제 아시잖아요. 백브리핑 이런 거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 어디로 주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무슨 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캐나다나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뻔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 연락은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막 통닭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력서를 못 보낸다는 건 좀 이상하죠.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울컥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광고 아무튼 예. 하여튼 뭐 그랬는데 예. 이게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현금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네. 주는 순간 결제가 끝나는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설명은 이게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모바일 환경에 온라인 환경에 전산상에 그런 금융거래가 많을 텐데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는 순간 채권 채무가 끝나는 현금을 주고받듯이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앞서간 기술 아니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건데. 지폐와 동전을 쓰는 경제였다가 네. 지폐와 동전 말고 신용카드와 자금 계좌 이체도 쓰기는 쓰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가 점점 커지고 지폐 동전은 몰락하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디지털 거래를 많이 하면 디지털 거래에 쓸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중앙은행 역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야 그렇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겠다. 매번 그렇게 하느니 퉁치고 예. 하는 게 사실은 숫자만 적어놓고 한 번만 가면 되니까 그게 더 편리한 거 아니야? 이걸 예. 일일이 이걸 언제 다 결제하고 앉아있냐? 일일이 다 현금 받는다는 뜻인데 네. 뭐 확실해서 좋긴 하겠으나 그냥 외상장부로 하고 하는 게 간단하긴 간단하지. 지금은 그러니까 외상장부에 오케이를 적어놓고 나중에 네. 밤에 오케이 정산을 하는 네. 건데 네. CBDC가 만들어지면 모든 개인들이 다 한국은행에서 준 계좌 하나씩을 다 갖고 네, 있는 거고 네, 네. 그 계좌에서 직접 이제 가버리니까 진짜 낙장불입되는 거죠. 네, 네. 오케이가 아니라. 그래서 뭐 확실하긴 확실한데 이게 신용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거냐 이런 네. 반론들도 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중앙은행이 하고 싶어하는 건 이 전자화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이상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지난 어디 못 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 제한을 할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CBDC가 다 발행됐다. 그러면 어디 술집에서는 결제 안 돼.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이 기능을 다 하는 되니까? 기능은 그냥 뭐든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요즘 뭐 해외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은 상품권처럼 용도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 네. 이 기한 끝나면은 사라짐. 무조건 쓰세요. 뭐라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금이 조금씩 녹아 없어지는 것도.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만들면 프로그램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거는
딱 기준금리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네. 요걸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장점은 있고 그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하려고 정말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네.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CBDC는 그 디지털 화폐가 정말 매번 오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번 그 순간 네. 매번 그 순간 내 계좌에서 정확히 안 기자님 계좌로 가고 거래가 딱 끝나는 것까지 입증을 서로 끝내는 네. 이런 트랜잭션이 계속 수천 수만 번이 계속 있어줘야 돼서 그거 전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들은 하시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만 뭐 더 말씀드리면 조금 예. 심화로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전자지갑이 다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은행들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언론 기사 보시면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한국은행과 국민들이 직거래하는 거니까 하면 되니까 그 한국은행이 준 전자지갑 가지고 하면 은행들이 갈 일이 없어진 거 아니야. 예. 이제 뭐 예금 금리도 얼마 안 주는데 한국은행 통장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요즘 우리가 은행 지점이랑 거래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계속 쓰니까 네, 네, 은행 네. 본점하고만 거래하잖아요. 네, 요즘 네. 지금 우리가 넣어두는 기능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지점들 없어지듯이 상품은 뭐 따로 가입하고 그냥 넣어두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오늘 그 어제 그 ECB에서도 설명하기에 이렇게 네.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소비자들까지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 은행하고 핀테크들을 파트너 삼아서 같이 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는 분산 원장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분산 원장 방식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쌀창고가 있어요. 쌀창고? 예, 쌀창고를 공동으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 닭씨도 가져 넣었다 뺐다가 누군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장부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예. 박씨가 오늘 한 포대 가져갔다. 아 그리고 들갑고 거기다 네. 다시 김씨가 하고? 하나 넣어놨다. 아, 이걸 예. 다 장부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장부를 예를 들면 지금의 방식은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거. 한국은행 네. 이장님만 가지고 있는 이장님 장부만 딱 하나가 있어서 네. 이장님을 믿을만 하니까 이장님 장부만 조작이 안 되면 네. 아 누가 가져갔고 누가 들어왔고 이렇게 장부를 이제 딱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분산 원장 방식은 뭐 어떤 거냐면 이장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약간 불안하니까 이장님이 땀만 먹으면 그러니까 김씨의 부채를 사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죠 원장을 그러니까 이장님도 장부를. 가지고 있고 예. 박씨도 김씨, 이씨 그래서 좀 원로 그룹들은 다 좀 같이 가지고 있자 예. 하는 게 원장을 분산해서 갖고 있자는 방식이에요. 그럼 뭐가 좋은데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 CBDC를 발행하는데 네. CBDC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원장을 갖고 있는 은행들하고 같이 손잡아서 너희들도 원장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하고 하는 건 지금 하듯이 모바일 통장 이런 건 은행들이 다 발급해. 우리는 그냥 너하고 원장만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한국은행 거죠. 출장소로 자꾸 국민들이 찾아오고 그런 거 번거로우니 우리는 네, 직원도 네. 별로 없으니 네, 네. 너희들이 좀 우리 일 좀 대신 좀 해줘. 그렇습니다. 그냥 은행 간판 계속 달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CBDC가 나와도 은행하고 지금의 은행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지금의 은행이 어쨌든 소매 금융을 같이 하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는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은행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CBDC를 하지 않을까. 한국은행도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돈만 송금되고 오가는 게 아니라 대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대출이라는 건 예금 받아 있는 돈 갖고 있다가 그 돈 주는 어떤 대부업체 방식의 대출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은행이 신용 창출이라고 해서 없었던 돈을 만들어내서 맞아요. 창조해서 시중에다 그렇죠. 뿌리는 그렇죠.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중앙은행이 물론 중앙은행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하지만 사람들이 대출 신청할 때는 디지털 화폐라도 다 자기 그 뭐 등기부등본 갖고 와야 되고 다 내야 낼 거 내야 되고 창고에서 받아야 될 사람 있고 돈만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필요하겠죠. 그거 하고 이제 은행이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은행원들 일자리까지 굳이 걱정할 거는 아니다. 이론적으로야 네. 은행이 없어도 되지만 요 정도 하면은 진짜 CBDC는 정말 대충 다 아시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또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저희도 할게요. 저희도 아이템
필요하니까. 복습도 해드립니다. 오늘 복습. 이거 다 해버리면 다음에 네. 또 CBDC 못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 세 번. 아,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라 한 번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예. 그 저희 백브리핑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첫 방송 때 매경의 강우석 기자님 모시고 이 네. 카카오페이 상장 심사 보고서를 봤더니 가지고 공모가가 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하더라. 네, 저희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했더니 오늘 진짜 금융감독원이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카카오페이 정말 전화도 못하겠어요.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를 반려 신청을 했어요. 반려했어요. 퇴짜를 놨다는 거죠. 퇴짜 정정 다시 제출해라. 다시 한번 계산해라. 물론 금감원에서 뭐 때문에 다시 갖고 오라고 하진 않아요. 밝히진 예. 않는데.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지난번 크래프톤 때처럼 상장가 논란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를 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카카오페이가 자기네 공모가를 어떻게 했는가 산정했는가 예. 이거 그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이게 네. 그때 한 주당 63,000원에서 96,000원 정도로 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교하는 기업이 있어요.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얘 친구들 내 친구들은 얘네들이야. 그래서 비교 기업이 미국의 페이팔하고 스퀘어 그다음에 그 브라질의 페그세그로라는 이 세 개의 핀테크 업체를 네. 이제 모델로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비교 그룹을 정하면 PER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 얘네 주가가 지금 이익 대비 얼마니까 그럼 우리도 얼마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그 이번에 카카오페이는 EV 세일즈라는 같이 산정 지표를 가져왔어요. 네. EV 세일즈라는 게 뭐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액 대비 그냥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네. 이렇게 PSR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매출액 대비 뭐 주가를 이렇게 몇 배냐 이렇게 네. 계산을 한 건데 네. 그렇게 그냥 사실 계산하면 왜냐면 이익이 안 나오니까 서로 다 서로 안 나오니까 친구들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카카오페이도 안 나오니까 조금 신생 벤처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도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매출 많이 나오면 돈 많이 벌 거니까 나중에 앞으로 그러니까 매출 대비 그럼 주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예. 원래 세계의 평균을 하면 9.8배가 나와요.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네. 근데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37.3배를 적용해서 주가를 산정했어요. 그러니까 경쟁회사 비슷한 피어그룹은 매출의 한 9.8배? 8배 정도. 한 10배 정도가 기업가치인데 네. 우리는 우리 매출의 네. 한 40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 그 잘 보면 그 앞에 EV 세일즈라는 그 평가 지표 앞에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를 적용했다 이런 거예요. 카카오페이 말씀에 따르면 이 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표를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려워지는. 조금 어려워지는. 당분간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 페이팔, 스퀘어, 그 다음에 페르세그로 이런 페그세그로 이름도 어렵네. 네. 페그세그로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뭐가 억울하냐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3년간 평균 80% 이상 매출액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 개의 비교 그룹은 이 위에서 한 밑 위에서 세네 번째 보시면 매출액 성장률이 페이팔은 16%, 스퀘어는 물론 80% 비슷하고. 네. 근데 브라질 업체는 24%.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우리의 성장률만큼 성장이 안 나오는 애들이다. 그러니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도로 대등하게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분치를 좀 해서 곱하기를 좀 더 해줘야 된다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야 나란히 하지. 아니면 뒤집어 설명하면 네. 경쟁 기업들이 있기는 있는데 네. 경쟁 기업들은 매출의 한 10배 정도가 기업 가치인데 네. 우리 카카오페이는 경쟁 기업보다 매출 성장률이 매우 높음으로 10배만 곱하지 말고 한 40배 곱하자. 그 말이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거기다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44.7배라는 숫자가 계산이 예. 돼요. 근데 44.7배를 다 받긴 좀 뭐하니까 거기서 깎아줄게. 조금 할인해서 그래서 37.3배. 그래서 지금 63,000원 해서 96,000원이라는 그게 카카오페이의 공모가격을 상정했던 논리였는데 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성장률을 조정했다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그렇죠. 아마 이런 논란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네. 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학생의
중학생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을 산정해야 되는데 네. 이 정도 타율이 나오는 그런 다른 경쟁 타자들의 연봉은 이 정도니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네. 나는 요즘 아직 중학생이니까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으니 그 연봉에 몇 배 더 달라. 더 달라. 그런 얘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은 그럼 다 크고 오든가. 야,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조금 그때 논란이 됐었고 저희도 예.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조금 반려를 받아서 조금 예. 상장 일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최근에 상장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심사를 깐깐하게 보는 추세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했건 카카오페이가 부풀렸건 안 부풀렸건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 산다고 하면 가격이지 그렇게 뭘. 따지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들은 그럼 다 똑같이 날카롭게 냉정하게 그렇죠. 밸류에이션 되고 있냐 네. 그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가 형성되는데 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냉정하고 가혹하냐?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뭐 좀 그냥 있다가 야 이거 하나씩 하나씩 좀 잘 따져봐야겠다 예. 그때 크래프톤 디즈니 건 이후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당국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알아본 바까지는 여기고요. 네. 안 기자는 개인적으로 좀 그 당국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카카오페이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이건 저는 해봐요. 성장률 조정했다는 건 너무 많은 가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이익이 아직 안 나는 회사니까 네.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법 당연히 쓰겠죠. 당연히 유리한 식으로 친구들도 비교 그룹도 선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성장률을 조정 80%를 계속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가정을 맞췄다는 건 너무 희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알겠다. 카카오페이가 부풀렸다? 뭐 부풀렸다고 그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치사하게. 자, 일당백 일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광고 한두 개만 들으세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